마음만큼은 여전히 열정 넘치는 그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집 앞에 위치한 산책로로 향합니다. 평소 같으면 5분이 걸릴 거리, 이제는 15분도 무리라고 하네요.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걷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지리우님.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요. 아니, 어떻게 저... 그동안 좀 미국 갔다 오시면 어떻게 잘 되셨어요? 괜찮아. 아유, 오늘 아침엔 좀 쌀쌀해요. 뜨뜻하게 좀. 아니, 이건 가을 옷인데. 가을 옷이에요? 가을 옷이면 괜찮아요. 옆에 분은 누구세요? 유일하게 우리 아파트 살면서 자주 마주치시는 분. 이 동네에서는 유일한 말동무. 홀로 된 두 남자의 대화에 빠지지 않는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허리가 아파서 그냥 구부정하고 걸었잖아요. 네네. 불편했거든 내가. 네네. 근데 지금도 다리가 또 불편해. 그게 미치겠어. 한 군데 괜찮아지면 또 한 군데 안 좋아지고 또 요게 또 좋아지면 또 다른 게 또 탈라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 속상해가지고 은근히 화가 나 지금. 뭐예요? 이거 저 그냥 간계약이에요. 타이네롤 같은 거. 아이고, 예. 그냥 편하게. 아니, 힘 드셔야지. 아니, 아니.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감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주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이곳에 이사 온 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독사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들. 내가 요 조그만 데서 고독사해서 발견을 못했을 때 그게 가장 두려움이죠. 며칠 뒤 갑자기 위아래 양복을 챙겨 입는 한지일.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방금 전 밝았던 그가 침울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어디를 가시는데 이렇게 표정이 침울하세요? 저기 김수미 씨. 김수미 선생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거기 가는 거죠. 절대 익숙해질 리 없는 지인들과의 이별 비보. 늘 힘이 든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배우 김수미. 다방면에서 열정을 뽐내며 늘 건강했던 그녀를 이곳에서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시상식에서 연을 맺은 두 사람. 꼭 다시 만나자던 그 말이 이런 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김수희 씨보다 뭐 한두 살 많다 뿐인데 저도 굉장히 쇠약해지고 제 걸음걸이 자체부터도 지금 이게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도 이제 저 세상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점점 겁이 납니다. 다음 날 도로마다 붉은 단풍이 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한지일. 시라도 적고 있는 걸까요? 내년은 기약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디 또 가야 할 때도 있고 그걸 메모해놔야지만 기억을 하지 또 바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자신의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내 동료면서 내 선배님들 나하고 같이 영화했던 분들보다 우선 먼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 주변에 가족이 없으니까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 자신을 연예계로 이끌어준 배우 윤일봉. 그가 전화를 안 받자 순간 가슴이 철렁해진 한지일. 아. 지인에게 안부를 소문해 보는데요. 경호야. 그래. 야, 저기 있잖아. 윤일봉 선배님 전화 안 받더라. 윤일봉 씨는 전화를 못 받지. 왜? 응? 왜? 아예 아프니까. 이제 전화 받을 적이도 아니지 이제는. 아 진짜 참 큰. 주소는 알고 있어? 어디 병원 주소 난 모르지. 보내줄게. 그래 그래. 그래 끊어. 이렇게 많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고. 하루 자고 나고 며칠 자고 나면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어오고 어려워서 대화도 못해갖고 너무 안타까워요. 과거 아버지의 부재를 채워준 은인이라는 배우 윤일봉. 늘 아들이자 후배인 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를 더 빨리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었나 봅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마음먹은 한지일. 드디어 병원을 찾았는데요. 제가 이 걸음걸이가 너무 지금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하니까는 그 결과를 좀 알려고 왔습니다. 불편한 건강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 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럴 가능성. 디스크가 많이 나오면서 네. 뇌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척수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이게 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두 달간을요.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근육을 키워주는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아주 나쁜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이제 수술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정도?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걸으기 힘들어질 거예요. 안 돼요. 그날 저녁 병원에 다녀온 그가 급하게 집에 있던 옷들을 챙겨 어디론가 향합니다. 네, 이거 좀 무거운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는 또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저 세상 갔을 때 네? 영정사진 이렇게 하나 좀 맴돌고 싶어서 내 영정사진 보고 참 저 한지일이 참 멋있게 살았다 그런 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서. 직접 챙겨온 화장품으로 얼굴과 머리를 단장하는 한지일.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조금 하시려고 하세요? 영상에서. 특이한 포즈. 그러니까 뭐 그게 평범한 그냥 뭐 이렇게 생겨 웃고 이런 것보다는 손과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살짝 웃어준다든가. 역시 프로 배웁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포즈 잡고 싶어요.
이런 거 보시고요. 고개 조금만 드시고요. 수만 번 카메라 앞에 섰을 그인데 이번 촬영만큼은 뭔가 다른가 봅니다. 사진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떠세요? 이건 조금 그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 예, 그렇죠. 영상사진 같기도 하거든요. 아, 예. 손동작도 좀 있고 그렇죠. 각인한 포즈, 아, 예. 또 순한 표정 준비해 볼게요. 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난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한질. 그의 말에 사진작가도 분주해졌습니다. 그 사이 의상을 갈아입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눈을 보시죠. 자, 팔짱 한번 껴볼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영정 사진이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 좋아요. 옆으로 한번 앉을게요. 찍을게요. 이번 사진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데요. 과연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을까요? 이야, 맞다. 마음에 드시는 거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골래니까 심각해지네. 어우, 멋있다. 요거 좋잖아요. 멋있다. 요거 좋잖아요, 이런 거. 오, 너무 멋있어요. 이걸로 할까요? 네. 아, 예. 그럼 이걸로 작업해 드릴게요. 완성되셨습니다, 선생님. 아, 예. 멋지게 나오셨어요. 아, 멋있네요. 한지일의 평생을 사진 한 장에 담았습니다. 이 영정 사진을 보니까는 아주 기분이 아주 묘하게 교차를 하네요.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영정사진. 이 사진을 보니 망감이 교차합니다.